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남 하동군을 대표하는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하면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제첩이 제철이라 지금 제첩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 제첩 역시. 푸르른 산 아래 맑은 물이 흐르는 섬진강에는 지금이 제철인 제첩이 한창입니다. 하동에선 제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잡는데요. 이건 뭔가요? 물이 빠졌을 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옛날 전통 방식 거랭이로 잡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물이 깊은 데는 배로 이렇게 행만 거물을 던져서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섬진강 모래밭에 숨은 귀한 보물. 제첩을 잡기 위해 강물이 깊은 곳으로 향한 뒤 배를 이용해 형망이라는 그물로 제첩을 끌어냅니다. 이제 그물 속에 귀한 보물이 얼마나 잡혀 있을지 들어 올려보는데요. 자, 많이 좀 잡혀야 될 텐데. 무게가 묵직해 보이죠? 한가득인가요? 그물 속에 모래를 깨끗이 털어야 조개가 깨끗한 조개가 올라옵니다. 뻘이 많으면 조개도 지저분하고 하니까요. 깨끗이 이렇게 털어줘야 됩니다. 갓 잡은 그물 속의 제첩은 빈 껍데기와 돌멩이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와. 작업이 중요합니다. 와. 근데 이거 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고르고 제첩을 가르는 작업입니다. 이게 잡는 그 공정보다 이게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제첩은 사람의 손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보통의 정성 없이는 못 먹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더 귀하다고 하죠. 하동 섬진강 물이 맑고 깨끗하고 제첩이 모래에서 자라서 제첩국이 맑고 시원합니다. 전국에서 하동제첩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제첩을 맛보러 가봅니다. 싱싱한 제첩은 사장님의 손을 거쳐 손질을 마치게 되는데요. 제첩은요, 예전부터 제첩국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섬진강의 제첩을 그 이후로 제첩 해무침, 그다음에 제첩 부침개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은 대표 제첩 요리, 제첩국을 만듭니다. 제첩국 너무 좋죠. 아, 시원해 보이잖아요. 제첩은 알갱이는 작지만 국물에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 칼륨, 뭐 비타민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간에 좋고 빈혈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이번엔 새콤달콤한 맛은 물론이고요. 쫄깃 탱글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제첩 회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제첩 회무침을 무칠 때 이렇게 강하게 무치면 야채라든가 이 알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애기 다르듯이 살살 무칩니다. 드디어 푸짐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하동 제첩이 제철이란 소식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손님들. 너나 할 거 없이 맛있게 맛보기 바쁜데요. 그 맛이 어떨까요? 제첩 국물이 아주 진하고 속이 확 풀립니다.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제첩국에 이어 고소한 김에 싸먹는 제첩 회무침도 별미인데요. 아우, 회무침 저 먹어보고 싶어요. 아우, 밥도둑이 따로 없거든요. 제첩은 부산에도 있거든요. 부산에서 먹었을 때 하고 여기는 하동은 원산지잖아요. 그리고 김에서 이렇게 김에 싸서 먹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김에서 싸 먹으니까 정말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